2017년도 서울대 구술고사 면접고사 문제예요. 자, 문제가 1, 2, 3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가 1, 2, 3이 서로 연결된 문제야. 연결. 그래서 1번을 갖고서 풀다 보면 2번에 대한 힌트가 되고, 2번을 갖고 얘를 일반화 했잖아요. 그 다음 이걸 갖고서 3에 적용하는 문제다. 항상 그 생각을 하시고 있어요. 자, 첫 번째를 한번 보면, 첫 번째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두 번째 풀기 위해서 두 번째도 쓸 수 있는 방식을 써야 돼요. 일단 뭐예요? 1번을 푸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2번을 풀 때 뭔가 도움이 되는 게 뭘까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일단 1번은 좌석이 9개 있어.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 두 사람이 앉으면 항상 누가? 앞좌석, 어디가 앞으로, 여기를 앞으로 할까요? 얘가 뒤라고 할게. 앞에 있는 애가 키가 더 작대. 이가 말은 뭐야? 키 큰 애, 작은 애의 순으로 앉는다라는 거야. 순. 그 말은 얘들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돼.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비는 자가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연속해서 앉으면 항상 순서는 정해져 있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떨어져 있으면 자유롭고. 그 다음 세 명도 마찬가지라, 세 명 모두 연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연속에서 있으면 이런 순서로 가야 된다고요. 왜? 제일 큰 애, 맞나? 잠깐만요. 어떻게? 앞에 앉은 애니까 이게 아니고, 제일 작은 애, 그 다음에의 순으로 가야 되고, 만약 여기가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 비어있으면 자유롭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번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일단 3명을 앉는데,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할게요. 3명. 3명을 앉는데, 첫 번째 어때? 세 명이 다 떨어져 있대요. 떨어져 있다. 이 말은 세 명이 있을 때 떨어져 있으니까 이 세 명이 사람이 있을 거잖아. 사람. 얘들이 다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인데, 지금 위에 푼 거 두 가지고, 이때는 요 사이에 있는 수를 X명이, X명? 아니고 X의 의자, Y의 의자, Z의 의자, W의 의자가 있을 때, 여기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얼만데요? 총 몇 명이었어? 10명인가? 9개잖아. 9명이잖아. 9명 중에 3명이 앉았으니까 이 사이에는 비누자가 있을 거잖아요. 비누자가 몇 개? 6개가 있을 거잖아. 그 다음 조건은 X는 0보다 가까워놓고 비누자 있을 때 Y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1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떨어져 있다니까. 그 다음에 Z도 1 이상, W는 0 이상. 이렇게 된 조건이잖아. 그럼 뭐가 생각나? 중복조합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X 더하기 Y 프라임, Z 프라임 더하기 W는 어떻게 돼요? 두 명이 들어갔으니까 네 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얼마? 4H 4가 되죠. 그럼 얘는 8, 7C, 4, 7C, 3. 그래서 3, 2, 1, 7, 6, 5니까 몇 개요? 35가지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35가지. 따라서 어떻게 돼? 35 곱하기 얼마? 세 명은 뭐다? 크기 순이 아니자 떨어져 있으면 사람 인자야. 떨어져 있으면 자유롭게 놓아야 되니까 세 명이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둘이가 붙어 있고 얘가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를 X계, Y계, Z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똑같이 6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Y가 0, 1 이상이란 거죠.
그러므로 얘는 x 더하기 y 프라임 z는 5가 되고서 3h 5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8, 7c 5니까 7c 2, 2분의 7 곱하기 6. 따라서 얼마? 42, 21. 그래서 여기는 얼마? 21명이에요. 근데 곱하기. 근데 사람 둘 하나가 아니고 하나 둘 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누가? 사람이 오면 항상 작은 사람이 여기 큰 사람이 뒤에 올 거 아니야. 여기는 아무거나 오면 되고. 그러니까 뭐라? 세 명 중에 한 명을 여기에 넣는 순간 나머지는 여기에서 넣는데 여기에 앉는 순서는 뭐야? 정해졌으니까 세 명 중에 몇 명을 하나를 뽑아서 앞에 넣기만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계산한 결과가 얼마? 4, 6, 6이니까 6, 126가지가 되고요. 휴, 힘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다 이웃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비누자가 있을 수 있는 게 여기 X와 Y죠. 그래서 X 더하기 Y가 얼마? 6일 거고, 근데 얘는 0 이상, 0 이상 되죠. 됐죠? 그러므로 얘는 2H, 6이 되고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 8, 7C, 6이니까 7C, 1, 7가지. 그러므로 여기에서 얼마? 7가지. 곱하기 얼마에 돼? 여기에 있는 세 사람을 나열하나? 3팩토리얼. 그게 아니라 여기도 제일 작은 놈? 마치 순서가. 제일 작은 사람,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되니까 정해졌으니까 그냥 한 가지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한 결과를 적으면 여기 보자. 126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7이 있었고 이 앞에는 35 곱하기 6이잖아요. 65, 30, 36이 18, 210이요. 그래서 210. 됐죠? 그러면 얘는 200, 126, 7, 3, 4, 343이 나와요. 343. 됐죠? 이렇게 푸는 방법. 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데 얘를 푸는 방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야? 사람 사이에 뭐를? 비누자를 넣는 방식이었다고. 사람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의 수가 뭐야? M개의 좌석에 M보다 큰 자연수고 N이 사람 수야. 그러면 이거를 N명이니까 N명이 2명이 이웃하고 3명이 이웃하고 몇 명이 이웃하는지 몰라. 왜? N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아. 일단 답은 343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를, 첫 번째 풀이를 이렇게 풀지 말고 다르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 지금은 사람을 기준으로 비누자를 사이사이 넣었다고. 그러니까 비누자니까 얘들을 바꿔도 똑같으니까 중복조합으로 풀었고요. 이제는 어떻게?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을 하지 말고 비누자 사이사이에 사람을 넣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지울게요. 좀 이따가 지울 건 지우고, 자, 좀 더 마저 지울까? 이제 사람을 기준, 사람이 아니고 비누자를 기준으로 하자. 자, 확대. 이제 사람이 3명이니까 이제 비누자가 두 번째 완전 빈의자, 의자, 의. 의자가, 의 쓰는 게 좀 그러네. 얘가 이제 사람이 아니고 의자예요, 의자가. 의자가 몇 개 의자가 있어? 이제 여섯 개 의자가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의자에 사람을 넣어야 된다고. 사람을 넣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잘 보면은 사람을 넣었어. 사람을 어떻게 돼요?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왜? 이웃하지 않으니까.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넣어도 관계없어요. 이웃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웃하는 경우에는 배열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안 있고 사람인데 여기에 사람 있고 큰 사람 있다고요. 이 사람이 둘 다가 들어가 있다라면 여기는 어떻게 돼? 두 사람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나? 아까 보네. 작은 사람이 앞에 있었냐? 자, 또 뭐라. 앞좌석이 작대. 그러니까 작은 사람 앞에 있으니까 이런 방식이 돼야 된다고. 만약에 세 명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만 이렇게 넣었다 하지만 배열의 방법으로는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의 순으로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 중에 사람을 넣으라고요. 넣는데 넣어서 여기에 배열, 여기에 넣었다 치면 배열의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개밖에 안 되지. 왜? 제일 작은 애가 맨 앞에 오고 제일 큰 애가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큰 애가 세 번째 오고 이렇게 맨 왼쪽편 오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로 생각하면 돼? 아, 여기에 빈틈이 아홉 개 자리 중, 일곱 개 자리 중에 세 명을 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명을 넣었을 때 둘이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이미 정해지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세 명 있잖아. 야, 철수야. 철수 있고 영이 있고 칠수가 있다고 쳐. 자, 칠수야, 네 들어가라. 몇 군데 있어? 일곱 군데 있을 거잖아. 근데 그 중에 칠수가 여기 들어갔어요. 수가 칠. 아, 그래서 영이야, 네 들어가. 그래서 재수 나빠서 똑같은데 들어갔어. 영이가. 그 다음이 칠수야 들어가라 해서 여기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때 배열의 방법은 영희가 여자가 크다 작다 몰라. 영희가 작다고 치면 영희가 앞에 칠철수가 뒤에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 명을 이 안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배열은 지대로 쫙 지대로 제대로 샥 정리가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철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일곱 군데, 영희 들어가는 거 일곱 군데, 몇 군데? 철수 칠수가 들어가는 거 일곱 군데에서 7의 3승이 되더라. 그래서 7의 3승이 아마 49 곱하기 7이니까 7, 9, 63, 4, 7, 28, 343 이렇게 나온다. 얘가 1번을 2번을 푸는 데에 힌트로서 적용하면 되나? 자, 어떻게 했다고? 사람 사이에 빈 의자를 넣는 게 아니고 이제 빈 의자 사이에 사람을 넣는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배열의 방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넣는 중복 순열의 문제로 바뀌어지더라. 여기까지 가나? 이게 이제 2번을 푸는 일반화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으로 풀면은 힘들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똑같이. 방금처럼 동일하게 합니다. 얘를 이해를 했다 치시면 이제 빈 의자가 몇 개 있어? 자, 좌석이 M개 있잖아. 좌석이 좌석이 M개. 사람 수가 N이야. 그러면 사람이 앉으니까 빈 의자는 몇 개 있어? 빈 의자. 빈 의자 개수는 몇 개? M 빼기 N개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 있냐? 여기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여기가 뭐야? M 빼기 1 더하기 1개지. 왜? 여기까지가 딱 N개인데 하나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몇 개 자리 중에 M 빼기 N 플러스 1개 자리야. 이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 사람이 몇 명? N명을 집어넣는 거잖아. N명. 그래서 자, N명 중에 한 명 철수야 들어가라. 몇 가지? N 빼기 N 플러스 1.
실수해야 돼 가라? 똑같이. 계속 아니 몇 번 하면 돼? N번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키수는 정해졌으니까 제일 작은 앞 사람이 앞에 그 순서대로 적히니까 사이사이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뭐라? 그냥 뭐죠? 중복 순열 문제로 바뀌어지지. 자, 됐지? 어느 누구도 키가 크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정해졌구나. 그럼 배열의 방법은 정해졌으니 사이사이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요걸로 하면은 어디 위에 문제를 일반화하는데 좀 괜찮은 문제였지. 오케이 됐나? 그럼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하는 거. 아, 이거 푼다고 힘들었어요. 회전 목마가 있어. 이렇게. 아, 그림 내 잘 그렸지? 그림 열심히 그렸어요. 그런데 1, 2, 3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몇 개? 20가지.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했고 다섯 쌍의 부부가 있대요. 다섯 쌍의 부부. 다섯 쌍의 부부니까 남자 다섯 명, 여자 다섯 명 있대.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부인 남녀는 항상 20일, 합이 20일 된대. 그 말은 1번과 21번 타야 되고 2번과 19번, 3번과 18번 타는 형태.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뭐죠? 순서대로 찾을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다 떼지만 2와 19 타고 여기서 4와 얼마? 17을 탈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남자, 여자 앉아도 되고 여자, 남자 앉아도 되고 어쨌든 지금 부부는 합이 20일로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총 10쌍이 존재하는 거잖아. 1, 20일 이렇게 10쌍 합이. 그 다음에 연이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웃하는 목마에 탄 사람이 성별이 다르다면, 성별이 남녀다면 어떻게 해? 여자 앞에 남자가 탄다. 이 말은 여기에 여남이 있다면 남자가 앞에 여자가 뒤에요. 남자가 앞에 탄다. 요 조건. 그러니까 뭐 여남은 남자가 앞에 타야 돼. 갔다가 이거 이 순이라고 이 순. 그 다음은 이제 남자가 두 명이야. 남자가 두 명이면 남이 있다면 어떠나? 남자가 두 명인데 키순이 위에 문제와 비슷하지 않나? 키순이 정해지면은 누가 작은 사람이 앞에 탄대.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남 맞나? 잠깐만. 자, 다시요. 여자 앞에 남자 타고 남은 키 큰 사람이 탄 목마 앞에 작은 사람이 이렇게 탄대요. 됐나? 지금 약속이야. 그럼 여자는 자유롭지 않아요? 만약에 잘 보시면 이쪽에 여여를 앉으면 여자가 큰 여자, 작은 여자가 있을 거잖아. 큰 여자가 작은 여자 있어도 이 여여해도 반대로 여여해도 똑같을까? 잘 보시면 그게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의 핵심은 자 여여하지 말고 여기에 여여할까? 여자들은 크기 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여, 여기 여 이렇게 탔대요. 그러면 그래도 관계없는 게 여기 여면 2번 옆에 여기가 남이 있을 거잖아. 그 다음 여기에 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들 둘은 크기 순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 같은 사람 없으니까. 여자는 크기 순이든 마든 관계없는데 남자는 어쨌든 부부는 크기 순이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돼야 안 돼? 작은 애가 앞에 타야 되니까 작은 애, 남 작네 앞에 타니까 됐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자는 어떻게 돼요? 작은 사람, 남편이 작은 사람이면 뒤에 타고 큰 사람이면 앞에 타니까 여자들끼리도 이미 자기들의 크기 순이 아니라 남편의 크기 순으로 앉는 거잖아요. 그거에 반대로 앉는 거겠지만.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지금 뭐야? 뭐지? 남녀 앉으면 앞이 남자야. 정해졌고. 남남 앉으면 작은 애가 앞이야. 여여 앉으면
여여 앉으면 뭐다? 여자 둘이 앉았다 치면 이 앞에 여자가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남편이 앞에 앉은 사람, 남편이 더 큰 사람이 앞에 앉아. 왜? 이건 뒤에 앉았으니까. 됐나? 그러니까 뭐라? 이웃했을 때는 예를 들어 이웃했다. 예를 들어 이웃. 세 명 이웃했대. 어떻게 돼? 남이 이웃했다 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작은 애, 그 다음에 남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제일 앞이 누구야? 여자가 맨 뒤지. 남자 뒤에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맨 뒤. 그 다음 남자는 작은 사람이 앞에, 큰 사람이 뒤. 이렇게 됐나? 지금 내가 뭐 하고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이웃해도 여자끼리 이웃해도 여자 남자가 섞여져도 뭐가 일정해? 앉는 순서는 이미 정해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남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들이 이웃한다면 어디가? 남자가 앞에 있어야 돼. 그럼 남자가 앞이야. 여여잖아. 여여는 얘들 둘의 키가 아니고 얘들 남편의 키 중에 남편의 키가 작은 내, 큰 내가 앞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다. 남편이 크고 작고 이런 순서로 간다. 그러니까 뭐라? 이웃할 때 부부가 이렇게 부부 이제 21이고요. 남자 여자가 뭐라? 섞여 있더라도 배열의 방법은 정해진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 그래서 나는 이거를 푸는 방법이 위의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봐요. 위의 문제를 생각하면 이제 뭐라? 빈 의자 사이에 뭐를 넣어? 사람을 넣어야 되잖아. 사람 사이에 빈 의자를 넣는 첫 번째 방식으로 풀었을 때는 일반화가 안 됐다고요. 왜? 개수가 3명 정도면 분류가 되는데 N명이다 하면 분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또 하나 얘를 쪼개요. 쪼개서 1번이고 여기가 10번이에요. 11번이라고 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왼쪽도 결정되는 거 이해가 나? 푸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나는 오른쪽을 결정하려고 해요. 오른쪽을. 오른쪽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오른쪽에 몇 명이 의자가 몇 개 있냐면 10개가 있다고. 근데 사람이 몇 명 앉아? 5명을 앉아야 돼. 여기 다섯을 앉으니까 부부끼리 이렇게 대응되니까 오른쪽이 5명이 앉고 5개의 빈 의자가 있으니까 나는 얘를 쭉 해서요. 5개의 빈 의자를 넣고 이제 뭐라? 사람을 여기 넣어야 된다고. 사람을. 자, 사람을 넣는데 이제 잘 보시면은 잠깐만 누가 앞이지? 남자가 항상 앞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잘 보시면 여기에 여자가 오면 돼 안 돼? 이쪽에는 여자가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제 오는 순간 여긴 남자 와야 돼. 왜냐하면 여기가 1번이면 얘는 20번이니까. 그러면 남녀인데 여자가 항상 뒤에 가야 되는데 남자 오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긴 여자가 와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껴서 남녀 와도 되지 않냐. 남녀가 오면 어떻게 돼? 여자가 뒤에 오니까 이렇게 안 하고 여남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의 남편이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 부인이 여기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남자가 항상 앞에 와야 되는데 이 남자보다 여자가 앞에 오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자리는 중요한 이 자리는 여자가 오면 안 돼. 마찬가지 이 자리는 남자가 오면 안 돼요. 여기 남자 오는 순간 여자가 와. 그러면 남 여자나. 그러면
남자 앞에 여자 오면 안 되지. 남자는 항상 앞에 앉아야 되니까 남녀 오면 여자가 앞에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는 남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보면 어디야? 여기, 여기, 이렇게. 네, 다섯 군데 앉을 수 있고 여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 여자 못 앉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도 다섯 군데, 여자도 다섯 군데 앉을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번에 얘기했지만 이 빈틈에 남녀가 섞여 있으면 제일 앞에 앉는 사람이 뭐야? 남자잖아. 그 다음은 여자가 둘이 온다면 여자 둘이 오면 이 얘는 이 반대편인 남편의 키 크기 순으로 정해지니까 여여가 오더라도 어떤 여자가 앞이고 어떤 여자가 뒤인지가 정해진다고. 그러니까 1번에 있는 거 아니야? 첫 번째 거? 그냥 중복 순열하냐? 왜? 여기 넣기만 하면 되잖아. 왜? 자동적으로 배열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뭐야? 여기에 몇 명이 앉아야 돼? 다섯 명이냐? 남자 다섯, 여자 다섯이야. 잠깐만. 총 몇 명이냐? 또 이제 앞으로 있잖아. 자, 누구야? 몇 명이야? 몇 쌍? 다섯 쌍을 부분이니까 열 명을 앉으니까 여기 다섯 명, 여기 다섯 명이니까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일은 오른쪽 편에 앉은 애는 몇 명이야? 총 다섯 명을, 다섯 명을 사이사이 넣어야 된다고요. 근데 다섯 명 중에 남자만으로 해줄 수 있고, 여자만으로 해줄 수 있고, 둘이서 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남, 여로 했을 때 분류라는 거죠. 빵명, 얼마? 다섯 명. 한 명, 네 명.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 세, 두 명, 세 명. 세 명, 두 명, 네 명, 한 명, 다섯 명, 반 명.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여자를 기준으로 할까? 남자를 기준. 남자가 0명이야. 남자가 0명이래요. 그러면 남자 몇 명 중에, 다섯 명 중에, 요거는 이해가 안 되면은 요 경우를 하면 돼. 남자가 0명이야. 그러면 0명이면 여자는 5명 중에 5명 다를 뽑아야 되잖아요. 곱하기. 남자가 몇 명? 빵명이니까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뭔데? 몇 개? 여자가 앉아야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개잖아. 5의 0제곱. 여자는 5명이 여기 앉는 거라고. 5명이 앉으니까 5의 5제곱. 더하기. 남자가 한 명 왔어. 그럼 여자는 어떻게 돼? 남자가 한 명 왔다고요. 그럼 남자 한 명이면 이 부인은 이쪽 편에 있으니까 여자는 나머지 네 명은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냐. 그래서 네 명 중에 네 명 다 오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 남자는 여기 안 앉으니까 몇 군데? 다섯 군데 앉을 수 있잖아. 다섯 군데 중에 하나를. 여자는 역시 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를 앉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똑같이 하면 남자가 두 명이 뽑혔어요. 그럼 여자는 남자 둘 빼주니까 남자의 부인 둘 빼니까 여자는 세 명 남고 세 명 다가 오른쪽에 가잖아요. 그 다음은 남자는 5의 제곱, 여자는 5의 3제곱. 이렇게 가. 그냥 5시 3. 아, 이거 쓰기도 귀찮네. 다음에 뭐야? 5의 3제곱, 5의 제곱. 쓰려고 좀 그렇다. 이미 썼으니까 5시 4에 5의 4승 5의 1승 5시 5에 5의 5승 5의 0승 이렇게 보니까요. 어떻게 한다? 뒤에 있는 5시 5에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이미 하나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공통인 게 뭐야? 5의 4승이 5의 5승이 공통이잖아. 묶어내면 결국은 뭐가 되나? 5C0, 5C1, 5C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5C5까지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한계수 성질에 의해 얘는 2의 5제곱이죠. 그래서 뭐다? 10의 5제곱이
답이 됩니다. 된다. 이렇게 하면 10의 5제곱이 되고 나는 반을 나누어서 했는데 그거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총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빈 의자가 10개니까 나머지 10개의 자리에 5명이 앉는다. 10의 5제곱. 그럼 반대편에 남편이 앉으면 여자는 반대편에 앉는데 거기서 남자가 있다면 여자가 있다면 그 배열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10개의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제 10개의 빈 의자가 있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빈 의자가 있다고요. 왜? 20명이 있는데 20개 의자가 있는데 10명이 남녀 합쳐서 다섯 10명이 앉으니까 빈 의자는 몇 개? 20개가 10개가 있을 거잖아. 10개가 있는데 이 10개가 이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리잖아. 그럼 10개 자리에 남자가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10에 5제곱이네. 됐나요? 남자가 들어가는 순간 여자는 거기에 따라 뭐라 여기에서 둘이 합이 21이 되게끔 만드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뭐다? 남자는 크기순이고 여자들끼리는 남편의 크기순이고 이렇게 조절하니까 이 사이에 넣었을 때 앉을 수 있는 방법에서는 딱 한 가지만 겨워서 10의 5승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천천히 이렇게 풀었습니다. 잘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럼 연결고리가 있나? 연결고리가 빈 의자 사이사이 넣는데 위에 1번은 어디? 키순이다. 이제. 2번은 키순인데 여자들은 자유로운데 여자들은 남편의 키순으로 그 반대로 앉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사이에 들어가는 순간 남자든 여자든 뭐다? 배열의 방법은 정해졌으니까 빈 의자 사이사이에 뭐라? 넣는 방법의 수고 거기에 따라 이렇게 난 반으로 했어요. 자,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좀 어려웠어요. 많이 어렵네. 어렵습니다.